가해문화박물관 윤열수입니다. 문화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가 있는 항목이 화제가 까치호랑이였어요. 그래서 이 까치호랑이 그림은 의외로 한국 사람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도 까치호랑이를 좋아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호랑이는 전 세계 다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 까치호랑이만 좋아하는지 아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우러나오는 민화 중에서 호랑이 그림. 그러니까 동물원 전 세계에 많은 호랑이들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화 속의 호랑이는 아주 희화적이고 해학적이면서 누가 봐도 아 재밌네.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호랑이는 엄청 무섭잖아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귀신이 더 무서울까요? 호랑이가 더 무서울까요? 호랑이가 더 무섭습니다. 귀신보다. 이유는 뭐 간단하죠. 귀신은 사람 안 잡아먹어요. 근데 호랑이는 사람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한국 사람들만 호랑이에게 피해를 많이 보면서 호랑이에게 잡혀먹기도 하면서 호랑이를 아주 해학적으로 희화적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랑이 그림이 한국 민화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국 사람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아니 우리 생활 문화 속에서 사실은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얘기, 뭐 호랑이 제말 하면 온다든가 아니면 호랑이가 정말 무서운데도 그냥 호랑이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뭐 무슨 호랑이가 사람과 친하다든가 아니면 그 떡장수 얘기처럼 그렇게 호랑이가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그런 지층에 저층에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호랑이하고 가깝고 또 친숙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아, 그 무서운 호랑이를. 그래서 오늘 제가 호랑이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호랑이 사진 많이 보시고 나면 생각보다 무섭지 않을 거예요. 이 호랑이 너무 우리한테 친숙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 호랑이 이렇게 안 생겼는데 한국 사람들이 호랑이를 가지고 뭔가 캐릭터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요. 이것뿐 아니라 호돌이 기억하시잖아요. 호돌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장 큰 행사가 88 올림픽이었습니다. 88 올림픽 때만 하더라도 1988년 우리가 경제 성장에서 겨우 벗어날 무렵이었었고 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역사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의 상징이 뭐냐? 그래서 그걸 공모를 했었죠. 공모할 때 보니까 뭐 사슴, 비둘기, 토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이 등장했었는데 결론은 호랑이로 등장이 되어서 호돌이가 나왔죠. 간단한 거죠. 우리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호랑이와 곰 사이에 태어난 곰 아들이다. 곰은 마늘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고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그 신화 속에 우리 할배는 곰인데, 곰은 어디 갔죠? 혹시 강의 들으신 선생님들 중에서 곰 그림 본 적이 있습니까? 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분명히 곰이 우리 조상이면 곰과 관계된 문화가 우리 주변에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야 학자들이 아니야, 그거 잘못 쓴거 아니야. 역사를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헷갈린 거 아니냐. 호랑이가 우리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군 할아버지가 9월산에 산신령으로 돌아가셨다고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문화 속에 사실은 곰이 호랑이와 함께 우리 산천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곰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고, 지금은 멸종되어 버렸잖아요. 물론 호랑이도 멸종되었지만, 어쨌든 호랑이 관련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고, 특히 이 18세기, 19세기 유행하게 되었던 민중 문화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민화 속에 가장 인기 있는 그림으로 호랑이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제 곰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88 올림픽 때 한국의 상징을 무얼로 할 것인가 해서 아주 완벽하게 모든 걸 물리치고 당선된 게 호랑이였고, 그래서 호돌이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평창 겨울 올림픽에서는 눈밭에서 하니까, 흰 눈밭에서 하니까 백호야 됩니다. 그러면 연결이 잘 되죠. 그래서 한국 상징으로 호돌이, 수호랑, 백호.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돌이도 재밌었고 이 수호랑도 아마 전 세계 올림픽 마스코트 상징물 중에서 이쯤 되면 상당히 그 인기가 있는 호돌이는. 전 세계 마스코트 경진대회에서 3위 했었습니다. 아주 그 뛰어난 한국적인 상징을 잘 보여줬는데, 평창 겨울 올림픽에서는 이런 백호. 사실은 수호랑 하는 것보다 백호 했어야 되는데, 이거 왜 수호랑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호랑이는 한번 우리가 그 호돌이를 써먹었으니, 다른 걸로 하자. 그래서 다른 마스코트, 한국을, 상징한 게 뭐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론은 이 수호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인 얘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고구려 고분벽화 사신도를 배웠는데요. 이건 호랑이입니다. 이 그림 보고 호랑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시죠? 청룡 백호에서 용은 여기에 뿔이 납니다. 백호는 여기에 흰 호랑이 무늬가 요만큼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 그림 전체를 보면 용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호가 용처럼 뛰어난 전지전능한 뭐 비, 구름, 하늘, 물을 관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용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 않고서야 어떻게 청룡백호 무덤을 지키는 사신도 동물인데 이게 어떻게 그 이렇게 용처럼 그려졌을까요? 참 아주 그 아이러니한.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현상이 어디에 또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호랑이를 이렇게 그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보면 고려 시대에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양각, 음각으로도 마치 무슨 그 뱀이나 이런 것처럼 그렸지. 다만 아 이게 청룡백호 주작현무를 찾아봤기 때문에 이게 호랑이란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원주 동아리라는 곳에 고속도로를 내다가 석돌로 만든 관 속에서 이게 15세기예요. 15세기 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호랑이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호랑이를 뱀처럼 길게 용처럼 생각을 하다가 조선시대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민화 속에 보는 호랑이처럼 정상적인 호랑이처럼 그리게 되었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 고려시대에 그 강화에 가시면 강화 고종이 이 몽고군을 피해서 천도 피해서 와 있다가 17년 동안 있으면서 왕족이 죽으니까 무덤을 두서너 개 남겨놓고 갔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떻습니까? 이 호랑이 같아요. 호랑이는 호랑이 맞습니다. 맞는데 마치 그 장 마을이 입고 있는 장승 같은 느낌이 들도록 아무튼 무섭고 사나운 게 아니라 편안한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 동부능에 보는 왕릉에 능을 지키는 보통 왕릉이 우리나라 52개가 남아 있는데 모든 왕릉에는 호석과 양석이 묘 주변에서 묘를 보호, 수호, 지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 호랑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안경 쓰고 있는, 그러니까 민화 속에 웃기는, 재미있는, 편안한 느낌을 주는, 호랑이면 무조건 무서워야 되고 사나워야 되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호랑이야 되는데 왜 우리 조상들은 모든 왕릉의 호랑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간단한 거죠. 동구능의 이태조능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종능까지 모든 호랑이의 얼굴들을 한테 모아서 전시를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보시는 이런 스타일의 얼굴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여주 영릉에 있는 세종대왕릉에 있는 호랑이 석호입니다. 지금 이 자서에 보시면 이 호랑이가 앉아있는 자세 비례가 아주 편안한 그야말로 끝내주는 황금 비례의 편안한 자세 눈이 둥글둥글하게 생겼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코가 상당히 사람 코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호랑이 석상의 조각을 어떻게 읽어내셔야 되냐면 호랑이가 벙글벙글 웃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호랑이 무섭네. 되게 성내고 있네.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겠네. 이렇게 읽으시면 잘못 읽으신 거죠. 이게 어떻게 사람 잡아먹겠습니까? 사실은 입이 스마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태조능에서 고종능까지 모든 조선시대 왕릉 호랑이들이 이렇게 웃고 있다는 거죠. 뭘 읽을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호랑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무서운 사나운이 아니라 이렇게 편안한 뭔가 사람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화의 까치 호랑이가 마치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민화 속에 등장되는 호랑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호랑이는 거의 인간에 가깝도록 조형화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화대학 박물관에 있었던 거고, 심지어는 호랑이가 말을 안 듣고 말썽 부리면 까끌로 달아매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호랑이를 까끌로 달아맨 거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만 가능한, 한국 사람들의 상상력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디에도 호랑이를 까끌로 달아맨다든가 호랑이가 인격화되어서 잘생겼다, 무섭지 않다 이럴 수 없는 거죠. 이 호랑이 표정을 보시면 굉장히 아주 괴로운, 까끌로 달아맸을 때 괴로운 표정이죠. 그 다음에 개, 고양이들이 강자를 만나면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꼬리 자체에서 내가 잘못됐다, 항복한다, 표정, 아이고 나 힘들어. 어떻게 호랑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사실은 우리는 뭐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서양 아이들이 이 그림을 보면 어땠을까요? 기절초풍해요. 사실은 이 그림 해남에 있는 대흥사 대웅전 들어가기 전에 조그만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에서 보면 침개루 이렇게 처마 밑에 들어 있었어요. 그 1970년대 초반 평화봉사단 피스코라고 하는 그 단체가 한국에 영어를 가르쳐 주러 온 미국인들이 있었는데 73년 아마 가을이었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온 칼 스트롬이라고 하는 평화봉사단 아이를 데리고 해남 대흥사 구경을 시켜준다고 갔는데 이 그림을 보더니 그냥 쪽을 추고 앉아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말도 못하게 막 개 안경 쓴 앤데 눈이 빨갈 대로 웃고 있었어요. 쟤 미쳤어? 지나가다가 왜 그래?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는 그게 뭐가 돼서 호랑이 있는데 제 어릴 때 생각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걔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어떻게 호랑이를 까꿀로 달아매 놓냐. 내가 전 세계 이렇게 여행 다니고 했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호랑이 까꿀로 달아맨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그런저런 인연으로 호랑이를 좋아하게 됐고요. 이렇게 이 그림이 유명해지고 망가지니까 누군가가 다시 그렸는데 자세히 보시면 만화 속에 등장되는 만화 작가가 그린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호랑이가 말을 안 들으면 까꿀로 내동댕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호랑이를 이렇게 내동댕이 친다? 화가 나면? 호랑이를 주먹으로 때려잡아요. 이런 게 이 그림은 약간의 중국의 풍간 선사라는 불교 인물인데요. 어쨌든 이런 문화가 우리 속에 특히 민화 속에 등장되고 있었다. 사실은 다른 지역,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어디에서도 호랑이를 주먹으로 때려잡는다든가 달아맨다든가 이런 그림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수호랑 백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전형적인 백호 호랑입니다. 아주 완벽한 까치 호랑이죠. 까치가 뭐라고 골려주는 역할. 문제는 우리나라에 백호가 있느냐? 한국에 백호 없습니다. 백호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상이 아주 재밌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듯이 요즘은 동물원에 흰 호랑이 백호가 많이 태어나요. 조선시대에는 백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 500년 동안의 호랑이에 대한 기록은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을 가지고 찾아보면은 나옵니다. 석종 때 딱 한 번 흰 호랑이 가죽을 상납, 중국에 사신들이 갈 때 가지고 상납했던 기록이 하나 나와요.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숫자나 이런 걸 생각하지만 제가 그 호랑이 공부를 처음 1970년대, 80년대 하면서 그 무렵에 가장 호랑이에 대해서 유명했던 사람이 그 동물원에 계셨던 김정만 선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김정만 선생님 동물에 대한 설명 참 많이 듣고 자랐죠. 사실은 제가 가서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왜 백호가 없습니까? 백호는 신령스러운 상징적인 것이지 백호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2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20만 마리만 있었겠습니까? 더 많았던 걸로 기록상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무튼, 이 호랑이 백호에 관한 기록이 있기도 하고, 그 대신 우리 문화 속에서 산신령, 사찰에, 특히 종교 속에 나타나는 호랑이들은 대부분 백호입니다. 결국은 청룡 백호, 용처럼 그리기도 했고, 백호는, 우리나라 호랑이는 황호랑이죠. 황호랑인데 백호는 신령스러운, 신비스러운 어떤 신격화되어 있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로 민화 속에도 백호가 등장됩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찰 벽화에 남아있는 그림들 중에 상당 부분은 백호였었다. 호랑이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요. 이 호랑이는 보시면 구름 속에서 구름을 징검징검 짚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꼬리도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내놓고 그래서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것은 용처럼 하늘을 날아다닌다. 우리말로 하면 비룡, 비호, 이게 비호입니다. 구름을 타고 다니니까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날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 비호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 그림은 스님이 순천 서남사에 주재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호랑이를 잘 길러서 함께 생활했다는 기록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스님은 아주 득도하신 스님이었기 때문에 설법을 하면 비둘기가 날아와서 설법을 듣고 갔다. 호랑이 두 마리를 기르면서 살았다. 그런 기록과 함께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또 보면은 거기서 이런 호랑이들이 이제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하고 사찰에 유난히 이렇게 큰 대형 단청 속에 호랑이들이 많은 것은 인도에서는 사실은 사자, 코뿔아, 동남아에서는 코뿔아, 인도에서는 사자, 중국에서는 용, 우리나라에 와서는 호랑이가 부처님 불법 수호 신으로 불법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그림들이었기 때문에 사찰 외벽에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그림들이 민화 속에 등장되는 똑같은 그림이었었다. 바로 해학적인 굉장히 친숙한 무섭지 않은 그런 호랑이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호랑이 눈이에요.
봉경사 뒤쪽에 남아 있는 건데요. 완벽한 까치 호랑이였죠. 그런데 눈을 후벼 팠어요. 동화사에도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이런 그림들을 잘 재현, 살려두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스님들이 무지하게 다 지워버리고 아예 통째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호랑이들이, 아까 제가 1973년 얘기를 했는데, 이 무렵에 그 평화봉사단 아이들하고 여행을 많이 하면서 이런 그림 사진들을 찍어 놨던 게 유일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백호죠. 여기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 여기 토끼가 한 마리 있어요. 토끼가 뭘 갖다 바치는데 사실은 호랑이가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호랑이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역시 18세기 말이 건물을 예천용문사 나한테는 지금 불타고 다시 지었습니다. 한때 대형 사고가 나서 불이 타버렸는데, 아무튼 지금 같으면 이게 아주 재미있는 민화, 희화 또는 해학적인 아주 그 익살스러운 그림으로 잘 보호 보존할 수 있었을 터인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장세동이 낙서를 했어요. 참, 장세동, 장규식 형제들인가 봐요. 자, 그래서 이런 호랑이들은 남아 있지 않지만,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사찰을 비롯해서 이런 그림들을 주변에서 그림들을 볼수 있었다. 이무 호랑이는 1960년대 우리 문화 속에서 사라지지요. 지리산에 있는 이 금대암이라는 절이었는데, 예, 대구 용현사에 이런 그림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수원에 가시면 팔달문이 있고, 팔달 성문 바로 옆에 조그마한 팔달사라고 하는 암자가 하나 있는데, 그 명부전 뒤에 이 그림은, 아무튼 제가 이걸 맨 처음 민화책에 그걸 사진을 실었더니, 다행히 그 스님들이 이 그림을 잘 보호하고 있어가지고, 완벽한 옛날 스타일의 호랑이 담배 피우는 그림은 지금도 하나가 남아있다. 다 없어진 그림들이에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포천에 왕방사란 절이 있었는데, 호랑이 얼굴이 사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사자야, 뭐야? 근데 재밌는 것은 토끼가 담뱃불을 붙여주는데 자세히 보시면 성냥불이에요. 아니, 부싯돌로 불을 붙였지 성냥은 일제 때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성냥개비는 그 버드나무, 성냥갑, 버드나무, 어쨌든 성냥이라는 문화가 들어온 것은 일제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1920년, 거의 뭐 1940년 해방 전후에 일본 영향을 받아서 그려진 그림이다. 물론 이렇게 담배 피우는 그림이,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 해방 전후까지 그런 전통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자료이면서, 불을 붙여주는 게 겨우 일제 때 들어온 성냥불이었다. 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부엉이처럼 보이는데 이게 부엉이가 아니고 올빼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엉이는 상당히 우리 문화 속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올빼미, 박쥐, 박쥐를 복쥐라고도 얘기했고, 뽁쥐, 그래서 밤에 날아다니면서 이 올빼미가 올밤, 밤 내내 뭔가 재산을 물어다가 집에 가지고 들어온다. 그래서 복 상징의 올빼미를 상징하고, 이게 약간 와전되어 가지고 부엉이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부엉이는 우리 문화 속에 좋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부엉이가 울면 뭐 집 근처에 와서 울면 좋지 않은 흉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대나무도 그래요. 이 대나무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한국의 민화의 공통점은 소나무에 까치가 있었고 그 아래 토끼가, 아 저기 호랑이가 있는 그림이 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는 이렇게 대나무 아래에서, 대나무 밭에서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대죽자, 죽님, 출호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 호랑이와 일본 호랑이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아마 이거 뒤에서 어디에서 다시 등장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그림이 이제 옛날 담배 피운 그림을 흉내를 냈는데, 이건 만화 같은 그림이고 느낌이,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산신령의 사자, 산신령의 심부름꾼 호랑이처럼 됐는데, 이게 1809년에 그 제천 실력사에 남아있는 그림이고요. 그 이렇게 머리가 삐죽 위로 올라간 수성노인, 목숨 숫자 별성자 쓰는 수성노인의 형태를 띤 사람이 복숭아를 어깨에 메고 호랑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그림은 민화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호랑이를 수레를 끌도록 만들었다는 그림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 그림은 그 호랑이가 아닙니다. 사실은 맥이라고 하는 불가사리를 호랑이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광주 보강사에도 이런 그림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찰의 그 그림들이나 아니면은 사당, 아니면 옛날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선앙당, 이런데 그 벽화를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종이에다가 그림을 붙여서 붙여놨던 흔적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 까치 호랑이가 사찰 벽화에 등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래 그 통도사 성파 스님 말씀으로는 민화가 사찰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합니다만, 조금 견해가 달라요. 자, 이렇게 호랑이들이 많이 그 사찰 벽에 그려졌는데, 역시 역할은 불법 수호 차원에서 그려지고 있었다. 그 대흥산 연구전의 위에 위쪽에 있는 그림이 옛날 그림이었는데, 이게 자꾸 낡아서 그 이렇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지워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똑같이 재현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보신 그 사찰 벽화에 있는 그림들을 재현해서 그렸더라면 정말 민화의 다양성, 종교와 민화, 불교와 민화의 관계를 읽어내는데 중요한 코드로 사용할 수 있었을 터인데요. 거의 다 지워졌죠.
이렇게 특별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쌍계사, 고창선운사, 마치 고양이처럼 그랬잖아요.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는 살생의 동물이죠. 물론 호랑이도 살생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사찰에서 고양이를 천장에다 그릴 일은 없었겠죠. 마치 그린 사람이 고양이처럼 그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지개를 키는 까치호랑이 그림, 용호, 심지어는 불단 조각품에 호랑이도 나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요 부분에 누군가가 몰래 자기 아들 이름을 여기다 써놨어요. 출세시키려고. 비룡. 역시 비호도 있다. 그러니까 비룡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데 비호같이 빠르다 해서 호랑이가 날개 달고 날라다니는 호랑이 그림은 나타나지 않죠. 역시 사찰 벽화에서나. 그러니까 이런 그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민화적 요소가 생활 문화 속에서 충분하게 잠재되어 있었던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옛날 민화 그림이나 아니면 벽화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도 아주 좀 특별한 그림인데요. 여기 폭포가 있고 스님이 금강경을 외우고 있는데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스님이 호랑이가 있든 없든 외우든 금강경을 너무 지극정성으로 외우니까 호랑이가 기다리다가 불제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그림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금강산 금강경 가뭄호 호랑이가 가뭄을 받아가지고 불제자가 되어버린. 그래서 보시면 아니 이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겠습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호랑이 이렇게 그렸느냐는 거죠. 아마 어떤 한국 사람들의 문화, 한국 사람들의 DNA 속에는 그렇게 무서운 것들도 이런 그 친화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가 일찍부터 우리 문화 속에, 우리 DNA 속에 박혀 있었던 거 아닌가. 이건 기가 막힌 상상력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류라는 문화가 갑자기 싸이가 이렇게 춤춘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문화 속에 이런 그림들을 보고 생각해 보면 이야 정말 특별한 생각을. 그러니까 호랑이라는 건 전 세계에 다 있었고 상당히 호랑이와 인간관계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인데 담배를 피운다든가 무슨 뭐 말 안 들으면 까꿀로 달아낸다든가 아니면 누가 지극정성으로 좋은 일을 하면은 효자를 그 이렇게 잘 도와줘서 심효사리 3년 동안 불을 켜줬다든가 아무튼 호랑이와 인간관계를 어느 문화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관계를 가진 것이 바로 우리 문화였고 그런 내용 코드를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민화 속의 호랑이였다. 이해가 가시나요? 저도 이게 처음엔 단순한 호랑이 그림으로 생각을 했었고 단순한 민화 콜렉터로서 민화 박물관으로서 민화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떤 정신사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아주 특별한 호랑이와 인간관계가 우리만에 있었다. 자, 더 계속 가다 보면은 바로 이런 그림들이죠. 어떻게 지금 이 뒤쪽에 절에서 신랑 각시
신랑은 항상 나이가 어렸었죠. 나이가 어린 신랑하고 섹시하고 어디에 갔다가 오는데 호랑이가 같이 동행해 주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이 두 사람의 표정과 호랑이 표정을 보면 거의 동격인 인간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친한 호랑이가 잘 지켜주고 뭐 길을 안내해 주는 새색시는 나이 어린 새신랑을 잘 보호해야 될 것이고, 야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이 그림이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필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 화원 도와서 화원이라고까지는 어렵겠지만 일반 작가 미나 작가 아니에요 이 그림. 그래서 이런 그림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그 당사주 책 같은 옛날 얘기거리가 많이 적혀 있는 그림 속에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바탕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까치 호랑이죠. 까치가 뭐라고 하니까 굉장히 약오른 호랑이. 바로 이런 호랑이들입니다. 약간 이게 전반적으로 호랑이는 맞죠. 위험이 있고 가장 최고의 호랑이는 맞는데 까치가 뭔가 지금 약을 올리고 있었고 그 까치에게 뭐 당했다? 조롱을 당했다? 맹한 표정.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저처럼 호랑이를 연구한 사람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민화 그린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옛날부터 그렸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본받아서 했을 뿐이지, 아 이거 호랑이를 이렇게 그려야 돼? 여기에 보시면 귀가 네 개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 옛날 얘기에서 들다 보면은 호랑이가 사람을 하나 잡아먹으면 귀가 하나 더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호랑이가 귀가 네 개가 있거나 아니면 호랑이가 눈이 네 개인 것도 있어요. 아니면 호랑이가 그 운보 김기창이 만든 박물관에 운향 그 부인 이름하고 합쳐서 운향 박물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는 호랑이가 안경을 쓰고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대문에 용호라고 써붙여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용 그림하고 호랑이 그림이 대문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용은 집안의 오복을 불러들인다고 생각을 했고 호랑이는 집안에 들어온 잡귀를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림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그림을 붙이지 않고 글씨로 붙여요. 그렇다면 호랑이가 대문에서 코로나 같은 질병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밤에 들어올지 깜깜한 비오는 암흑 같은 밤에 들어올지 대낮에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아무튼 호랑이는 대문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오는 소리, 귀신이 오는 것을 나쁜 액기, 잡기가 들어오는 것을 들으려면 귀가 두 개인 것보다 네 개면 더 잘 들리겠죠. 눈이 네 개면 더 잘 보이겠죠. 안경을 쓰면 더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건 기가 막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떻게 눈이 네 개인 호랑이? 그래서 일본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그 야나기 박물관에 눈 네 개짜리 호랑이가 있었는데 그 그림 가짜다. 누가 장난한 거다. 그래서 뭐 논란이 잡지에서 학자들이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아주 간단한 얘기였었습니다. 그 제가 얘기한 것은 아 귀신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면 귀신이 오는 것을 보려면 두 개보다는 네 개야
안경을 끼면 더 잘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 얘기가 반영되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제 말이 틀렸어요? 맞잖아요. 어떤 그런 생각. 참, 이 민화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그야말로 유명한 보아서 화원들, 뭐 단원경제 이 양반들 그림 다 훌륭하고 좋죠. 대부분 중국 그림 영향들 속에서 양반 문화가 형성되었다면 민화는 문자 그대로 민중 속에서 태어나서 민중들이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그리고 했던 그림이기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문화 코드를 읽을 수 있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합니다. 이 그림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부분에 어디 벽에 붙여 있었던 그림 자국이 보이죠? 어쨌든 민화라는 게 대중 민중 문화 속에서 만들어졌지만 예사롭지 않은 한국 사람들만의 상상력, 생각, 정신 세계를 찾아볼 수 있는 그림이었다. 보세요. 별아별 이게 호랑이들이 다 웃고 있지 화냈습니까? 얘는 웃다가 혀가 뒤집어지네요. 그런가 하면은 도화서 화원이 그린 백호 이쪽에 청룡이 있었습니다. 여덟폭 병풍인데 청룡 백호 그림인데 이 호랑이도 도화서 화원들이 그린 그림들도 민화하고 똑같더라. 이 호랑이 어떻게 안면이 많죠? 자수성가한 호랑인데요. 그럴 수밖에. 통인 익스프레스 문짝에 붙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삿짐 나눠주러 다녀요, 이 호랑이. 아니, 어떻게 이삿짐 그 회사 문짝 대표 상징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우선 호랑이 보시면 눈이 사파리예요. 의도적으로 그렸죠. 수염이 이렇게 이렇게 났었는데 얘는 카이잘 수염. 그 김웅국이처럼 이렇게 그린 수염. 이것은 아이들이 메롱할 때 혓발 내미는 거. 여기는 점배기, 개호랑이 표범. 이건 참호랑이 줄범, 호랑이. 우리나라에는 표범과 줄범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는 만나기만 하면 아주 막 죽을 때까지 싸우는 상극이랍니다. 그래서 이 표범이 사이즈가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표범은 주로 낮에 활동을 했고 이 호랑이는 야행성이라서 밤에 뭐 50km, 100km까지 달린다고 그러죠. 아무튼 이 두 종류의 호랑이를 혼혈시켜 놓은 혼혈. 아니, 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구도가 굉장히 안정된 구도입니다. 아주 편안한 A자형이 안정된 구도에다가 이 공간 아주 적당하게 잘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까치. 이 까치를 보면은 굉장히 스케치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공간 활용 참 잘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들여다보면은, 먹의 농암을 완벽하게 소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연하게 강한 먹을 가지고 아주 쉽게 한 몇 초 만에 그려낸,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림 잘 그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한국 호랑이를 대표할 만큼,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을 가지고 호돌이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김현이라고 하는 그 디자이너가 이 그림을 보고 호돌이를 만들어서 약간 변형을 시켰죠. 그렇다면 얘는 뭡니까? 호돌이 아버지예요. 호돌이 아버지 그림.
아무튼 누가 봐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특이한 한국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 아주 다양한 면에서 굉장히 도식화된 디자인적인 그림이죠. 그래서 한국 호랑이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랑이도 자세히 보시면 사실 이거 요 부분만 보세요. 이게 사람 중에서 그 애들 성장하면서 말잘안 듣는 12살짜리 애, 남자아이, 말안 듣는 아이. 어떻게 표정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보세요. 아무튼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표정이지. 이게 아유 무서워. 이게 사람 잡아먹겠네. 전혀 아니죠. 아무튼 니나라는 이 장르가 특히 조선시대 후기 19세기경에 이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대중민중 문화 속에서 민화가 함께 유행되었었다. 그러면서 이런 호랑이 그림 같은 게 유행이 되었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 문화 현상을 들여다보면 1392년 이태조가 등극을 하고 고려시대 불교를 이태조가 등극을 하면서 억불 숭유 정책을 써서 완전 유교 문화로 흘러가다가 영정조 때가 되면은 대중 민중 문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성장과 특히 농업, 상업이 발달하면서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양반은 농사 안 짓잖아요. 양반은 장사하러 안 다녀요. 양반은 글만 읽고 앉았었어요. 그런데 농업, 상업이 발달하면서 경제가 부흥되면서 문화가 평창되고. 그래서 아랫사람들도 양반처럼 양반 계급도 사고, 나도 시도 쓰고, 서화를 수집하고 싶고, 어떤 그런 사회적 문화 현상 속에서, 그림을 그린 사람은 적고, 모든 사회가 영정조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수요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많이 그려서 가질 수 있도록,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민화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민화 발생 연대를 영정조 이후로 봅니다. 영정조 이전에는 민화와 같은 그림이 있었지만, 그 그림을 민화라고 하지 않아요. 가령, 고구려 고분격화 속에 들어있는 것은, 고분을 장식하기 위한 그림이었고, 사찰에 있는 그림들은 뭔가 종교와 관계된 종교화로서 그림이죠. 민화야말로 영정조 이후에 특히 19세기에 크게 유행이 됩니다. 19세기에 유행된 그림들 속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코드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민화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고, 민화를 가지고 시대 분류랄지, 동양의 문화를 비교하는 데는 호랑이가 아주 제격이에요.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겸재 정선도 그림을 그렸는데, 역시 겸재 정선의 그림 속에서도, 호랑이와 인간 관계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냐. 이 신선들인 거죠. 호랑이가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 정릉 국민대학교 뒤쪽 가면 신곡사란 절이 있는데 바위에다가 산신령을 새긴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달리의 그림입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역할을 했고, 사람은 총으로 호랑이를 죽이는 인간과 호랑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중국 미나 호랑이인데 간단해요. 그림은 아주 뛰어납니다. 공간 훌륭합니다. 문제는 얼굴이 은큼하다고 애들이 얘기를 해요. 이게 일본식 호랑이입니다. 원래 일본에는 호랑이가 살지 않고 조선에서 그다음에 중국에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는 나라인데 원래는 조선에서 중국에서 건너갔기 때문에 조선 호랑이와 중국 호랑이가 엇비슷하게 섞여 있었는데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사나운 표정을 짓고 있는 일본 호랑이는 1895년 명치 유신이 생기면서 도전적이고 대륙을 잡아먹을 수 있는 사나운 소위 사무라이 정신을 호랑이에게도 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나운 쪽 호랑이는 일본 호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본은 호랑이가 살지 않고 영향을 받았지만 사회문화적인 현상 속에서 이렇게 도전적인 호랑이로 바뀌었다. 예, 여기까지 호랑이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 호랑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화 속에서 한국적인 그다음에 어떤 한국적인 DNA가 도대체 어떤 경로,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게 호랑이 그림이었었고, 호랑이 신앙, 호랑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화 얘기는 이걸로 끝을 낼 텐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기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수 있는 데까지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